세상에 나는 한동훈한테 또 사기를 당한 거야. 나는 한동훈이가 우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하수인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뭐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거야. 세상에, 법무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딱 위장해서 숨겼더니 숨겼어. 난 그때도 벌써 냄새가 났어요. 내가 그때 벌써 이 한동훈은 안 된다고 먼저 말했어요. 내가 말해놓은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한동훈 안 돼 그래서 내 안 돼. 대한민국 전 국민이 99.9%가 한동훈 잘한다 잘한다 할 때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냐? 그 이유를 제가 밝힐게요. 국회에 가서 조잘거리는 말 가지고 싸움은 잘해. 법무장관으로 조잘거리는 말 가지고 싸움을 잘해. 잘해서 우파 국민들을 광란시키는 거, 그 기술은 천재야. 그런데 진짜로 법무장관이 해야 될 바로 문재인을 깜빵을 집어넣지 않는 거야. 이재명을 깜빵 집어넣지 않는 거야. 아니 한동훈 장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혹시 여기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너아라 TV로 나오세요. 나하고 둘이 맞짱 토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강남의 오렌지족 좌파야. 당신은 사람은 가만히 두고 보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사과드립니다. 왜?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문재인 감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이재명을 감방 집어넣어야지. 아니 왜 자꾸 일본이나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나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다고.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하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 있죠, 이놈 새끼들이 수사를 방해 놔가지고. 한번 이거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보세요,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농구를 했죠. 이런 일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했죠. 여기에 국민들이 쏜 거예요. 우파 국민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결정하는,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 판사가 있잖아. 그 판사가요, 세 명인데, 요 사람은 성향이 좌파고, 요 사람은 우파고, 이것을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지나고, 다음 지나고, 사이클을 맞춰서, 요때 딱 집어넣으면, 요것을 판단할 판사가 누구가 해당되는지를 알까 모를까? 그 세계에서 살았던 한동훈이가 왜 모르겠어? 그렇게 계산을 딱 해서 딱 넣어버리면 바로 구속이 될 텐데. 아니 기각할 놈을 벌써 알아차리고 거기다가 찔러 넣어버리니까 구속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한동훈한테 또 사기를 당한 거야. 결정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에서 국회를 맡는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한동훈의 비서실장을 좌파로 기용한 거야. 그리고 또 한 놈을 좌파로 기용해서 그것을 언론에서 하도 까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갔어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세상에 누구야? 김경률 이놈을 데려와 가지고 마포구에 가서 법을 어겨가면서 한동훈이가 해야 될 것도 전지전능한 게 아니요, 당 전체를 틀어지는 게 아니요. 한동훈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 공천자는 누가 결정하느냐? 공천관리위원장, 공심위원장이야.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가 지명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공천을 발표를 하거나 언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을 한동훈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한동훈이가 월권 행위를 하면서 지가 공천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을 마포에 대표로 세웠다고 있거든. 이거는요 한동훈도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깜빵. 그것도 우리 편. 그 다음에 우파를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눈을 감고 봐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좌파 중에 좌파요. 어? 완전히 극좌파인 경실련에서 일생을 살았던 김경률을 마포에다 후보로 결정했다. 네가 뭔데 결정을 해? 이거는 공심위원장이 하는 일이요. 그리고 지금 공심위원장 이름 모르지만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정경환? 정경환 전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당신 똑바로 해. 바로 왜 한동훈에 대해서 반격 안 하는 거야? 했어요? 어,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쳐. 왜 내가 할 일을 월권행위해? 당신이 할 일은 도장 찍은 것밖에 없어. 공천심사위원장에서 다 250개 다 골라놓으면 이걸 올리면 도장 찍는 일 하나밖에 없어. 그때 김우성이처럼 도장 가지고 날르세마 하지 마. 뭔 말인지 모르는구만 이 양반들이. 어? 도장 가지고 도망만 가지 마.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도장 찍어. 이것이 한동훈이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한동훈이가 모든 공천을 지가 하는 것처럼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자유 우파를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이제 한동훈은 오늘부터 나는 선언합니다. 한동훈은 완전히 좌파입니다. 쳐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우리는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도 바쁘고 저는 단 하루도 못 쉬고 여러분들은요 나같이 일하면요 다 병원에 입원해요. 입원해. 입원한 사람 있어요. 전주남이 입원했어요. 벌써 한 달도 안 해가지고 입원했어. 강은식이도 병원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앉았어. 나는 입원해야 될 조건이 안 이루어진 줄 알아요? 나는 장기 중환실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이 내 것이란다. 나는 연세라는 연단에서 쓰러질 때까지 나는 하루도 포기할 수 없다.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반드시 우리가 200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4월 10일 날 선거 끝나서 200석 되면 다시는 내가 욕 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모이라 소리도 안 할게. 나는 그날 은퇴하려고 그래. 은퇴. 아니 왜? 아니 여러분들 맨날 놀러 다니는데 나도 좀 놀러 다니고 우리 마누라 이쁜 서미 형 손잡고 가세. 우리 유럽 한번 가보세. 나도 좀 놀러 다니려고 그래.